우리 시장 대응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. 시장 어제와 오늘. 자, 오늘 K푸드자증권의 최은기 연구위원과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. 위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뉴욕 시장 오늘 좀 반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. 어제 우리 시장 또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이제 뭐 특별한 호재로 인한 반등보다는 뭐 국채 금리 하락, 뭐 유가의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타났는데요. 이 반등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쭉 전망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어제도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발언이 있었습니다. 하원 금융위원회 이제 청문회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그 전 그 상원에서의 발언에 이어서 결국에 좀 경기 긴축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좀 가능성을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했고 또 유가가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좀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여전히 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,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일정 부분 좀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기 둔화 내지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마 2분기 말 뭐 3분기 초에 확인되는 아마 경제 지표는 대부분 좀 부진할 가능성, 그러니까 적어도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계속 아마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우려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,300원대를 돌파하는 등 결국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개인 역시 좀 최근에 이제 매도하는 그러니까 매도세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뭐 전일처럼 큰 폭의 하락은 아니긴 합니다만 빠른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전히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어떤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시장 좀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위원님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